외로운 삶을 혼자 버티고 지금 날까지 살아왔는데 엄마 마음속에 그 눈물을 어느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군가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내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지금 그러시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한 게 이렇게 너무 후회스러운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도 내가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 신랑은 집에 들어오는 게 그다지 만 횟수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지도 않고 바깥으로 지인들을 만나거나 만났을 때는 정말 착한 신랑이고 네. 정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신랑이에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말 그대로 김정은이야. 네. 이런 김정은도 이런 별난 김정은이 없어요. 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한테만 쓸 줄 알고 심지어 내 핏줄인 내 자식한테까지도 이렇게 안 써보기를 처음이고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끔찍하고 내 식구라면 끔찍한데 지가 낳지는 않았어도 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내 아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거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이기주의자 지밖에 모르는 정말 가면 쓴 신랑이에요. 네. 근데 더 괘씸한 거는요 시어머니가 더 괘씸해요. 네. 시어머니도 이런 진짜 망나니 시어머니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신랑을 다 조정을 해요. 네. 진짜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할 필요 뭐 있냐 니한테 아내가 뭘 잘해주냐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가 뭘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신랑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다 보고 봤나 봐. 네. 야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없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애들 때문에 참았어요, 여자. 엄마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엄마 마음이 애들만 없었으면 이혼하고 싶었고 애들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가 진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게 하루에 12번도 만만치 않았고 밥상에 내가 반찬이 두 가지가 하루에 똑같은 반찬이 들어오면 이 신랑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그거를 다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가서 일러서 바로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 너는 신랑한테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차려주냐 밥을 이렇게 해주냐 그딴 식으로 옷을 이렇게 입혀서 내가냐 뭐하냐 그거를 너무나도 엄마는 숨이 막혔대요. 너무나도 지긋지긋했대요. 정말로 이 집 식구라면은 치가 떨릴 정도로 맞아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어. 그런 세월이 지금 40년이 되셨는지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분명히 이별수는 다섯 번이 왔대요. 이별수가 분명히 다섯 번은 왔대요. 네. 엄마가 도장을 찍어서까지 그 사람 신랑 앞에까지 갖다 줬는데 신랑은 이별을 하자고 했는 엄마가 이별을 하자고 당장 갖다 주면 오늘은 알았어 라고 가지고 가 서류를. 근데 시부랄놈은 다음날 뒤돌았으면 다시 무릎 꿇고 빌어. 왜 비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그래도 너는 우리 집에 이별수가 이혼이라는 게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 신랑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지금까지 이별을 못한 거야, 이 또라이 새끼. 그래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마마보이 맞아요.
이런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도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마마보이는 대한민국에 찾아볼 수도 없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마보이도 이런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는 몰랐대. 엄마 뭐 먹는 것까지 가서 보고를 한다. 뭐 입고 갔다고 무슨 엄마가 이렇게 어 입혀서 이, 저거 해줬어. 그것까지 일일이 시시콕콕 다 가서 보고를 해. 나이값은 좀 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이값은 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원망스럽대요. 네, 맞아요. 쪽팔리대요. 네. 응? 정말 아니고 싶대요.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 네. 근데 더 웃긴 건 엄마,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그런 걸 몰라, 신랑이. 몰라요. 그런 거에 죄책감이라는 거는 눈금만큼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천만할 수, 이게 있잖아. 생각이 좀 성격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남이 뭐라고 해서 엄마 했잖아. 훈육을 하잖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엄마를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바로 집 나가. 어? 삐져갖고 나가, 맨날 삐져갖고.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집을 나간다고. 엄마 마음속에는 여기에서 눈물이 정말 너무 진짜 폭풍이 흐르듯이 흐르는데, 무당으로 신랑을 봐서 마음을 읽어보면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막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아. 무슨 3살짜리 애도 아니고, 어? 진짜 엄마 같잖아. 3살짜리 애 키우는 것 같아. 그냥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시댁에 가서 살려면 확실히 정리를 해주고 가서 시댁을 살든가.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잊을만 하면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또 속을 뒤집어 놔. 어? 그게 인간이냐고. 그게 신랑의 역할이냐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냐고. 애들만도 못한 신랑이야. 애들만도 못한 신랑이야. 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지금 날까지 살아오면서 이 신랑한테 엄마는 단돈 1,000원이라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 정말로 돈을 가끔씩 가문에 콩 나듯이 엄마한테 줬으면 그 돈을 준 거에 대한 생색을 얼마나 많이 내든지. 어? 네. 쥐꼬리만큼 돈을 갖다가 벌어다 줘놓고선 어마어마하게 돈을 나 벌어다 준 것 마냥 엄마가 살림을 못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지금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이 살림을 못해서야.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벌어다 준 거는 지쿠리만큼도 없으면서 애들 힘들 때 내가 다 돈을 벌어서 바깥에 나가서 그만큼의 돈을 벌어다 내가 입에다가 다 먹였어. 애들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어?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철딱선이 없는 신랑이고 정말로 어? 시어머니 하나를 믿고선 자기 엄마를 믿고 지금 날까지 살아왔는지 엄마 인생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면서 그래도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형편이 필 줄 알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기둥이라는 게 내 옆에 있더라면 내가 좀 그래도 이 무거운 어깨가 조금 내려갈 줄 알았는데 무거운 어깨는 커녕 내가 그 짐을 가지고 지금 날까지 엄마 살고 있어요. 어? 하루라도 엄마는 쉬어본 적이 없대요. 응? 그만큼 나 혼자 발 동동동동 거렸어. 엄마, 요번에 이별하세요. 이별하세요. 엄마 했잖아. 아저씨하고 엄마하고 살아봐야 큰 변화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맞아. 엄마 그냥 좀 누르고 살아. 조금 참고 살아라고 할 텐데 전혀 변화라는 거는 눈금만큼 찾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엄마 참고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점을 좆도 못 보는 거야. 난 2018년도에 서류 놓고 그 후부터 자기가 잘하겠다는데 아니요. 없어요. 큰 게도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뻥이야. 어? 조금 시끄럽다 집이 시끄럽다 싶으면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조용히 살다가 엄마네 집 가서 며칠 동안 살다가 조용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와서 그냥 어?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야.
절대로 이 마인드가 바뀔 수 없는 아저씨예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김정은을 바꿔요? 김정일을 바꾸고. 못 바꿔요. 시어머니가 이혼해라고 해서 그것도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 서류 딱 놓고 나니까 자기는 혼자 못 산다고. 못 바꿔요. 근데 그 못 산다는 게 내가 좋아서 애들이 좋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못 산다고 같이. 그러니까 내가 시댁에서 그랬다고. 시댁에서 분명히 시댁에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 가문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분명히 또 마음이 바뀌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근데 요번에 엄마가 굳게 마음을 먹고 내년, 내후년 네. 수전에 네. 차라리 엄마 그러면 이혼을 안 할 것 같으면 네. 따로, 아예 따로따로 살자고 그냥, 응? 별거 아닌 별거를 해보려 엄마. 지금 애들이 이미 다 커가지고 내 부모에 대한 마음에 1%도 없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없다 생각하고 살아, 애들. 네, 맞아요. 내 아버지라고 일절 그런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내가 엄마, 저거, 오히려 애들이 엄마하고 이혼해, 아버지하고 절대로 살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떠오르고 네.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엄마는 무섭지 않지. 근데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이혼을 안 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네. 거지. 자기 버림받을까봐 이혼 안 하는 것도 맞아.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가 구실을 하고선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없잖아 것도 맞아. 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라는 게 보일 것 같으면 살으라고 해. 근데 변화라는 건 없어. 변화가 없는 사람한테 엄마 참고 사세요. 그거는 그거는 못된 무당인 거고 이별수는 엄마 이미 들어와 있어. 이별수는 들어와 있는데 네. 인간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엄마 사주에는 들어왔어요. 이 시기가. 시기를 봤을 때 작년에 분명히 이별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네. 아마 작년에 아마 못했으면 내년까지는 엄마가 이별을 해야 돼요. 네. 내 사주에, 그러니까 내 운을 봤을 때 네. 운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까지는 엄마가 이별을 했었어야 돼. 이 사람 꼬셔서라도 네. 엄마 이별해요. 이 사람 엄마가 이혼할 때 돈 얼마 줄게라고 이별하자고 하면 이 사람 해줄걸요? 내 말이 100% 맞을 거예요. 제가 돈 준다 그러면요? 그럼 시골에 땅이 제가 산 땅이 많은데 그 명의는 남편 이름 다 해져 있거든요. 그럼 제가 땅 달려면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안 주면 저도 이혼 안 하죠. 그냥 차라리 별거이지. 안 주죠.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 분은 분명히 돈의 욕심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네. 자기 걸 챙겨서 절대로 이 주머니에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에이. 근데 엄마가 그만큼의 그 신랑한테 채워줘요. 그만큼 채워줘. 그러니까 별거를 하세요. 별거를 하고 사세요.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이별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년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별을 하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소송을 걸어서라도 엄마가 이별을 하세요. 왜?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라고 조도 없는 사람이고 내 감정이 일절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진짜 바늘 하나 여기다가 찌르면은 피 한 방울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마음에 진짜 그 사람 오장육부를 집어넣으면 얼음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 따뜻함이라면 좆도 없어. 네, 맞아요. 뭐 어떻게 이런 신랑을 만났어? 엄마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어요? 내가 아까 너무 열받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엄마라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알 것 같으면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겠죠. 근데 엄마는 이 아저씨를 만나면서 엄마 인생은 좆된 거야. 맞아요. 하루라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웃어 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 가서 울면 울고 나오면 나왔지 화장실 들어가서 웃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엄마는 이별을 해서 아저씨랑 이별을 해서 만약에 사신다면 엄마한테는 지금 날까지 엄마는 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말라서는 안 돼. 네. 돈이 절대로 말라서는 안 돼요. 그만큼 엄마 사주에는 돈이 따라요. 어? 맞아요. 이 남자의 복은 없어도 네. 신랑의 복은 없어도 남친의 복은 없어도 금전복은 많은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벌었으면 엄마는 2만 원을 불려. 예.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이별을 한다고 해서 엄마 굶어 죽일 일이 절대로 없어. 엄마는 막말로 있잖아. 이불을 덮더라도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지. 엄마는 응? 아저씨는 솔직히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도 하늘에서 비를 맞고 살으라는 사주야. 그만큼 돈복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내가 일찍 직업의 그 이별수도 빨리 들어와요. 빨리 끊기라는 사주야. 빨리 끊어졌지. 응, 빨리 끊기면서 말년에는 배짱 아닌 배짱이가 돼 있어야 돼.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면 그 배짱이가 누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느냐. 내 아내한테. 내 아내 주머니에서 자기가 빼먹으라는 사주야. 어?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빨리 이별해. 빨리 이별해요. 어? 엄마 이별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소송을 걸어서라도 엄마는 이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애들 때문에. 애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애들 엄마. 결혼을 다 애들 결혼. 해야죠. 엄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할게. 아버지 없다고 결혼 못하지 않아. 그렇죠. 애들이 그 말은 해요. 했는데. 아버지 없다고 세상 안 굴러가 애들. 어? 솔직히 까놓고 도움 안 되는 아버지 내 옆에다 둬봤자 뭐 할 거야? 도움도 안 되는 거? 막말로? 자기 애들 키울 때 내 아버지가 옆에서 한 번이라도 지켜준 적 있어? 따뜻한 밥이라도 사준 적 있어? 그런 거 없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맞아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제 와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응? 나라고 말하는 지도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족가는 소리도 하지도 말라고 그래. 무슨 이제 와서 부모의 역할? 솔직히 까놓고 웃기는 행동들이야. 제가 이혼한다면은 이 애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놓고서 이제 와서 커서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애들도 이미 머리가 컸어.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마음의 맞아요. 문 닫아버린 거를 어떻게 열 건데?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안 되고. 안 된다고 엄마. 안 그냥 소송이라도 해서 내년 수전에 엄마 있잖아.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와 있을 때 엄마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만약에 안 하고 주저앉으신다면 네. 엄마는 이제 이별수 없어. 그럼 엄마 그냥 별거 하고 살아야 돼. 올해는 안 돼. 엄마 억울하잖아. 내년에? 응. 올해는 그러니까 안 올해부터 돼. 내년까지 그게 기간이 들어와 있어. 응. 억울하잖아. 잘못하다가 엄마 있잖아. 신랑한테 엄마가 벌어둔 돈 재산 다 뺏기기 일보 직전이야. 안 그래? 그럴 바에는 그냥 얼마 띄워주고 엄마가 그동안에 저 벌어둔 돈 그냥 어차피 이별할 때는 얼마 띄워줘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가 마무리를 줘. 그러면 나는 엄마가 그때 내년 내후년부터는 엄마가 기운이 바뀌어. 그때부터는 진짜 엄마가 엄마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 시어머니가 그거 허락해줄까요? 이혼하는 거? 시어머니가 지금 날까지 엄마한테 뭘 잘했다고? 아니 못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못되겠군요. 신랑한테 이렇게 자꾸 엄마가 이렇게 자꾸 부추겨 해야지. 꼬셔서 부추겨 줘야지. 그래야지 그 이별수 들어와서 도장을 찍지. 저는 그냥 별거를 하고 일단은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가서 안 올라오거든요. 명절에도 지금 안 올라오면은 명절 제가 시아버지 제사 모시는데 그것도 안 하고 결정을 좀 질라 그러거든요. 주가. 결정하세요. 결정 저도 돼요, 엄마. 결정하세요. 지금 이 운이 그렇게 돼 있는 시기에 엄마가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움직여줘. 어? 그 시기가 아닌데 엄마가 강제적으로 움직이려면 티격이 나요. 네. 분명히.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내가 내 저물을 봤을 때는 도장을 찍게끔 보여. 네. 도장을 찍게끔 봤을 때 보일 때 엄마가 빨리 가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 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이 아저씨가 만약에 이별을 해도 엄마 옆에서 떠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꼬드겨.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탁신하고 이별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 그냥 서류상에 그렇게만 해놓자.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꼬대겨. 안 될 거야. 처음에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엄마가 꼬대겨야 돼. 지금 제 1차로 그거를 연락을 해놨는데 안 올라와요. 아예. 안 올라와요. 내 문자로 보냈거든. 근데 올라오질 않아. 자기 엄마랑 지금 살고 있어요. 못된 놈의 시어머니. 자기 엄마 아파서 지금 병원비 돈 벌어서 병원비 댄대요. 그거 안 올라오는 거야.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라도 잘해줬어 봐라. 내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그거 하나 못 대줄까 봐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김정일이라고. 우리 아들 딸만 애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별을 해요. 분명히 이별 운이 들어왔어.